안녕하세요. 청담별곡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치는 원래 이제 이름이 자초라고도 합니다. 자초. 자주색 그 뿌리를 가진, 그래서 이제 자초 또는 자초근이라고 하고요. 이제 뿌리를 약재로 이제 사용하면서 특히 이제 그 염료로 예쁜 자주색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진도의 홍주라는 게 있어요. 진도의 홍주. 붉은색 술이죠. 거기에 들어가는 그 색깔을 내는 그 약초가 바로 이 자초근, 지치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채취를 해보겠습니다. 이걸 채취를 하게 되면 자주색 뿌리가 나와서 이건 이제 술을 담게 되면 색깔이, 보이시죠? 색깔이 금방 붉게 변합니다. 지치 자초근의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하얀 꽃이 아주 예쁘게 피는 지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